마사와 초기 아무나이냐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제거하지 않고 귀국 이후로 미루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극우 농객 지만원 씨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며 차라리 재선거를 해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인 문창극 본인은 중앙일보 2007년 7월 9일자 칼럼 권력의 비늘을 떼라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에도 박근혜 후보를 향해 집안 살림 경험 있냐? 라고 따져 물었고요. 3년 전에는 휘장을 벗겨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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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아, 뭐 따로 공지 없죠? 공지요? 어. 네. 아, 지난주에 우리 밤꽃 냄새. 네. 그러니까 그 전립선 쿠퍼에게 네. 들어있는 스퍼민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그 스퍼민이라는 성분에서 나는 향기. 밤꽃 향기라고 하죠. 그게 가득했는데 근데 초기 잘못이 아니지. 그게 네. 우리 그 저 녹음 스케줄 공지가 네.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네, 전달이 잘못해서. 그래서 누구를 내가 줄이를 틀어야 돼? 마사원. 나를? 그래. 셀프 줄이. 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걸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초기가 왔어요. 좋네요. 저 혹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진짜 적 같아서. 네. 예, 앞에 뭐 그래도 여자라도 있어야지. 그치. 여자라도 하여간, 뭐 그래. 여성을. 여자가 뭐, 아니지만, 예. 여자라도 있어야지. 어찌됐든. 그 명동이나 이런 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네. 옛날에 그 누구지? 박주미. 탤런트 네. 박주미가. 네, 네, 네.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 네네. 네. 광고할 때 네. 입간판으로 이렇게 실물 크기 네. 세워놓은 거 있잖아.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있잖아 여자 연예인들. 뭐 한가인도 있었고. 뭐 많잖아. 네. 화장품 가게 앞에 있는 거. 그치 그치 그런 거. 입간판 이렇게 뭐 세워놓은 김태희 거. 김태희 전지현. 실물 뭐. 크기로. 그거 어디서 하나 주워 알아. 왜요? 초옥이 만약에 저번 때처럼 빠지거나 이러면 희끼 앞에 그거라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안 돼. 희끼 형 이상한 짓 해. 그거 비비고 막. 어떻게 알았지? 이상한 짓 해. 알겠습니다. 자, 막상담으로 바로 갈게요.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매. 네. 아, 근데 그 입간판을, 청취자분들이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런 걸 부탁을 해? 그런 것까지. 만약에 진짜 보내면 얼마나 대박일까? 형, 막, 하네다이, 뭐, 이런 사람 보내기 원하는 거. 아, 그거는 인쇄가 안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누가, 그걸 제작하면 제작비 많이 들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딴지일보에 그런 거, 택배 아저씨가 뭐, 길쭉한 거 아니, 도대체 뭘 보내는 게 아, 공간도 없는데. 놀 데도 없어. 그, 만약에 보내주시면. 공간이야, 만들면. 보내주시면, 뭐, 뭐든 해드릴게요. 자. 아, 이거 지난번에 온 사연에 대한 그 답변 사연이네요? 네. 아, 그리고 후기 사연.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 달라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들 반응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막상담에 어떤 학부모가 아버님이 중학생 딸이 그 중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몇 학년이었지?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 중학생 1학년이었나? 2학년. 아무튼 딸이 아버지 노트북을 가지고 숙제를 하다가 이 노트북에 있던 야동을 발견해서 아빠가 이런 더러운 걸 볼 줄 몰랐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컴퓨터에 옮겨놓고 노트북에 있는 건 지웠는데 이 후폭풍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게 막상담 요지였고 네네. 막상담 역사 이래 최초로
모르겠다. 어. 일을 어쩌지? 어떡할까? 어, 라고 했고, 어. 이 답을, 어. 이 어떤 그 솔루션을. 네, 게시판에다가. 저, 그렇죠. 올려달라고.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청취자들에게 미뤘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 태피디 하는 얘기는, 네. 그 청취자분들이 어떡하지? 그러셨다는 거. 아 그리고 어. 근데 한 분은 암사동 똘똘이라는 분인데 왜 이런 분들이 아이디가 암사동 똘똘이 암사동 똘똘이 뭐 이런 분들이야다. 사랑해요. 그래야 내 청취자들이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아빠는 더러운 스쿼트로 인지할지도 모르니 엄마가 상담할 수밖에 없을 듯. 딸이 아버지를 보는 건 일반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 위에 또 다른 존재로 볼 텐데 너도 결국 꽃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듯 이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심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딸이 이건 딸의 심정이지 솔루션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근데 아무튼 그 아빠. 네네. 그러니까 짐승 대디. 네, 짐승 대디. 짐승 대디. 비스트 대디. 이 아빠는 이제 참 안 된 게 나중에 이제 딸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찍 다녀 이러면, 치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아빠의 권위가 안 서는 거지, 권위가. 이제 끝난 거야. 뭐, 씨알도 안 먹히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저 중학교 1학년이면. 으씨! 밥이 뭔, 씨! 자,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인가? 예. 네. 14살, 15살 되지? 14살. 그러면 한 이제 5, 6년 있다가 대학에 갈 거 아니야. 네. 20살이면은. 네. 이제 5, 6년 뒤에. 남자친구. 딸 애가 미팅도 하고 이러다가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새벽 2시 들어오고 막 이러면. 미친년이 지금 몇 신데 이렇게 그럴 때 지랄하는 아니 지랄하는 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아니지 그냥 야동이나 쳐보셔 헐 헐 대박 아버지 보시는 거 보세요 계속 그렇지 쭉 보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아이고 안 됐습니다 캄캄하네 근데 그 지금 비스트 데디가 네. 후기를 또 보내셨어요 네. 오늘 아 맞상. 그분이 보내셨네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익명을 신청한 익명입니다. 괜히 고민거리를 던져드린 것 같아 저 또한 당황스럽네요. 일단 지금은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교하고 뽀뽀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제 와이프가 해결했습니다. 역시. 둘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얘기하고 나오더니 저보고 들어오라더군요. 뭐, 와, 나 이럴 때 제일 짜증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여자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제 마누라가 그럴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오빠 오빠는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거 있잖아 정말 싫어 짜증 확 나잖아 오빠는 화난 걸 모르는 게 진짜 뭐 잘못이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리고 뭐 짜증을 막 낼 때 아스 미안해 하면 그 오빠는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다음으로 짜증 나거나 아니면 거의 그 급으로 짜증 난 게 뭐냐면 뭐가 미안한데 아스 미안해 그러면 그럼 그거 뭐가 미안한데 이 개 이씨 그냥 다 미안해 그럼 맨날 미안하다고 끝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이건 그건 오빠는 이러려고 남았나 보다는 덜 짜증 나지만 아니.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거예요 그 질문은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자의를 남겨놨지 그게 투팍의 명언인가요 네 그렇죠. 그 투팍 짤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오빠 그 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잠깐 앉아봐. 날씨 여기 잠깐 앉아봐. 왜 그냥 서서도 들려.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 왔어? 일단 앉아봐. 아니, 씻기 전에 일단 앉아봐. 잠깐 앉아봐. 와 대박. 왜냐면 앉았을 때 짜잔 하고 선물을 주거나 이럴 리가 없거든. 절대. 그런 일은 없지. 근데 여기서 한참을 얘기하고 나오더니 저보고 들어오라더군요. 와, 교무실 딸려가 들어가는 불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머쓱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딸이 아빠 너무했어. 하지만 이해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 귀여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야 개가 똥을 끊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안 볼게. 새끼 손가락 걸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코는 하나요? 이 피노키오였으면 코가 한 2미터 2미터 길어지. 아 진짜. 제 딸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딸. 딸 머리가 코가 눈을 팍 찍어
대체 제 와이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아, 이걸 알려주셔야. 어, 그러게요. 맞아요. 그게 솔루션이 될 텐데. 아무튼, 안 알려줍니다. 다만. 왜? 대체 제 와이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다만. 앞으로 아부나인가 뭔가 그거 듣지 말고. 마사오랑 친하지도 말하는 와이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전 마사오님과 친하지 않은데 말이죠. 아무튼 저의 불찰로 마사오님을 졸지에 나쁜 놈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원래 나쁜 놈이에요. 원래 그래요. 하지만 몰래 들을 겁니다. 매일 낮에 운동을 가는데 거기서 들으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건 여자들끼리는 속닥거리면 뭔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아 근데 이건 마지막 말은 정말 와닿아요. 여자들끼리는 뭐라고 속닥속닥거리면 희한하게 우리 어릴 때는 이 사내 새끼들 아들도 그렇고 아들들한테 엄마겠죠. 어릴 때도는 엄마 나이 들어서는 여자친구 혹은 마누라는 언제든 솔루션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아 씨발 좋됐다 어떡하지? 이게 나 지금 막 조망 탱크 탔는데 나 망했는데 어떡하지? 조망 탱크 뭐 어떻게 뭐 하여튼 좋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어렸을 땐 엄마한테 나이 들어서는 여자친구 혹은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다 해결이 돼. 근데 진짜 여자 말 들어서 맞아 잘못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마사오 형은 여자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지. 전혀 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양이지. 사람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맞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말이 없는 그 말 듣고 싶어도 말을 해줄 여자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나 같은 사람. 그렇지. 어떡할까? 존망 테크를 계속 타고 있는 거지 뭐. 나는 지금 인생의 여자를 멀리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아 형 그냥 나도 딱 술에 약 탈래. 가방에 여자 팔래 그냥. 그래,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웨이 오브 더 죽돌. 죽돌이의 길을 걷겠다. 나도 그냥 술에 약 타고 가방에 여자 팔고. 아무튼 그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뭐. 근데 그러니까 이거 듣는 분들한테 어떤 좀 도움을 주려면은 이 와이프 분께서 뭐라고 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궁금해요. 좀 저희도 궁금하고 네. 듣는 분들도 좀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하나 건졌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땐 엄마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가정은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아 엄마들이 좀 우리 아들은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래 가잖아요. 야, 마사오만 이제 나쁜 놈 되고 나쁜 마사오랑 놀지 마라 하고 안 놀게 하고 이제 훈훈하게 된 근데 거예요. 확실히 말해서 형이 추천해 준 품분들이 너무 셌어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란 존재가 지구상에 없었어. 이 비스트 데드가 품분 뭐 저 체육 동영상을 컴퓨터에 안 넣고 다녔을까? 그건 아니잖아. 넣고 다니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안 넣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지. 에이. 넣고 다니더라도 어떤 걸 넣고 다니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중요한 건 형 거는 그 시계추처럼 매달려 있잖아 사람이. 아 그때 우리 얘기했죠. 이 남녀 이렇게 사랑 나누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꼭 손을 잡고 사랑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를 만드는데 왜 촌농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왜 포박을 하고. 아, 왜 그냥 매달...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나와서 침대에 누워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하죠. 100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배경이 꼭 무슨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버스. 엄마가 출근한다고 아침부터 가는데 왜 치마를 올리고. 왜 머리를 억지로 내려서. 네. 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그냥 걸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여자들은 항상 답을 갖고 있다. 네네. 현명하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답을 갖고 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노트북 같은 데다가 막 넣어놓지 말고 잠그거나 네? 숨긴 파일을 하거나 외장하드 쓰세요. 외장하드. 뭐 그렇거나 싼데. USB나 뭐 어디다 하든가 이렇게 좀 보안에 신경 쓰자.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아, 네. 그리고 그 저희 게시판에 또 하나가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 애교 코만도님이 네. 올렸는데 왜 아이들이 다 이러냐? 오, 애교 코만도 오랜만에 듣네. 애교 코만도. 어? 그러길래 내 청취자지. 섹시 코만도. 그러니까 미리 독립을 시켰어야 됐대요 컴퓨터를. 아, 그렇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와 그치. 자기 개인용 컴퓨터를 해가지고 미리 요새 독립을. 요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린 컴스테이션 대표님한테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중학생이면
이 요새 우리 때랑 달라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줄 때도 컴퓨터로 해요. 무슨 동영상을 봐라. 네. 동영상을 뭐 어디 그 사이트 그 주소 가르쳐 주면서 여기 접속해서 이 동영상을 보고 뭐 문제를 풀던가 뭐 아무튼 소감을 써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숙제도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숙제. 를 내준단 말이지. 아, 그리고 뭐 한글 몇 타, 뭐 A4용지 몇 장 분량으로 써와라. 라고 숙제를 내준대요. 중학생들한테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386 컴퓨터가 비싸서 중산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집에 그때는 집구석에서 쓸 만한 컴퓨터가 뭐 한 500 뭐 하고 이랬죠. 386 뭐 하고 뭐 486이기 때문에도. 그러니까 500만 원 뭐 못 해도 2,300 넘었지.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건가요? 아이씨,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가 무슨 구한 말을 얘기하고 있냐? 근데 어쨌거나 요새는 너무 집집마다 모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중학교 1학년 그 딸이면 이제 가정용 PC를 당연히 그 애 쓰라고 애용으로 독립을 시켜야 되고 사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브나이님 그런 거 듣는데 당연히 컴스테이션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저 마사오님이 여기 전화해서 컴퓨터 주문하면 좋은 거 담아주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딸 그거 딱 들어갔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일본 설명해야 되지. 이건 중학교 1학년 우리 딸이 쓸 PC인데 중학생 1학년용을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잘못 알아듣고 중학생 세라복 입은 거 근데 그 컴스테이션 사장님한테 아, 마사오님 추천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아브나인이 온 거. 네. 이 중학교 1학년 우리 딸아이 PC로 쓸 건데 네. 제가 외장 하드도 하나 또 살 거예요. 네. 거기엔 좋은 걸 넣어주신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원 스텝 솔루션으로 다 해드리니까 그런 걸 하셨어요. 진짜. 그 배달까지도 직접 가주시니까 그러니까. 컴스테이션 대표님은. 컴스테이션으로 하시고 아 연락처는 저희 딴지 마켓.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자 해결. 해결. 뭘 해결도 되지도 않았는데 해결이야 자, 진짜. 두 번째. 자체 해결인데 자체 해결. 자기들 알아서 해결한 거잖아. 우리가 뭐 한 건 없고. 자 안녕하세요. AV 박사 마사오님, 요정 초호기님, 쇼군 태용 PD님, 희끼님. 아 너보고 야동 전도사라고 저번에 누가 그랬잖아. 아 그래서 왜 야동 전도사라고 했더니. 예전에 네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잖아. 옆방 아저씨. 성인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게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해줬다고. 아 가입시켜. 그 해준 거. 그래서 그래서 야동 전도사라고. 자 아무튼 목사로 해주세요. 목사. 목사가 괜찮잖아. 아니면은 하다못해 장로. 야동 장로 괜찮네. 야동 집사. 야동 집사. 목사. 확인을 하려면 내 앞에서 신도들이 팬티를 내려놓아야지. 우리 신도. 야 간지나던데 목사. 아, 전광. 아 잠깐만. 전광. 빤스. 자 아브라인 연구는 파일럿부터 빠지지 않고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막상담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나도 뭔가 사연 하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태용 PD님 같은 처지라 마법을 쓸 줄 알아요? 아니라고 나는 마사오님이 원하시는 사연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원하는 사연 없어요. 뭐든 돼요.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그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중개기가 진짜 당황스럽다. 아무 그러니까 막상담이니까 막 보내달라 그러는데 정말 막 오니까 당황스럽더라. 그런 게 진짜 신선한 거 그렇지. 자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돗대가 죄는 아니잖아요. 죄예요. 그렇다고 제가 휴지끈도 긴 편이 아니라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상담은 이겁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작은 컨텐츠 제작 회사에 취직해서 2년 반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이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이건? 딱히 보험이나 들어가는 돈이 없다 보니 버티고는 있지만 월급이란 게 한 번 밀리다 보니 계속해서 밀리게 되네요. 처음 밀릴 땐 사장이 직접은 아니고 거쳐서 기다려봐 라고 하였고 이번 달엔 아예 왜 안 들어오냐고 묻지 않았다면 말도 안 했을 것 같네요. 올해 들어서 들어오는 일도 많이 적어지고 사람도 해가 갈수록 계속 바뀌다 보니 일 진행도 더디게 되고 노는 날도 좀 있었습니다. 규모가 사장 포함 7명이래요.
저도 정체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인 것이 29살의 나이에 별 볼 일 없는 경력을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다른 일을 구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괜찮은 것인지. 일단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정했지만 막상 나와서가 걱정이 많이 드네요. 인생의 선배이신 마사오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PS. 태용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그 우리는. 힘내세요.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 그 국정원이 뭐였지? 어? 뭐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동정. 정남. 아 동정남. 남. 원로회의. 원로회의. 근데 아. 그 똑같은 고민을 이분이 한 34살이 돼서도 또 할 것 같아요. 나이 34살에 뭐 특별한 그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하여튼 39이 돼서 또 똑같은 고민할 거예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뭘 하세요. 월급은 네. 9개월 정도는 밀려봐야, 안 담아봐야지 이제. PPS 또 있어. 혹시 오프닝에 쓰시는 J-POP 하나 추천해도 되나요? 안 돼요. 저희가 곡을 못 씁니다. 음악을. 자, 어쨌거나. 자, 석 달 밀렸어요. 이제 두 달까지는 어떻게 뭐 딱히 뭐 대출 이자라든가 뭔가 지출되는 게 없다면 버틸 수는 있지. 버틸 수 있는데 석 달이면 이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너브리 편집장님이 월급이 한 3천만 원 정도 밀려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조금씩이라도 안 까나? 아니 몰라요. 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 전부 다 가지고 나가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있더라고. 죽돌이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 요새 말고 옛날에. 옛날을. 한번 그만뒀다 나왔나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처음 그만둘 때 월급이 막 생활이 안 돼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거는 저기 저 간혹 가다 한 석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진로 고민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왜 그러냐면 저 제가 이상하게 소민하는데 5만 가지를 다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때려쳤다는 그렇죠. 얘기죠.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고요. 한 우물을.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창작하는 일, 만화 그리면서 창작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 이게 벌이가 안 되니까 가운데 먹고 살자고 이런저런 일을 막 하면서도 했던 것이지 한 우물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우물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저 루키도 때라 그래야 되나 지금 29 국정원 국정원 요원께서는 지금 29인데 뭐 작은 컨텐츠 제작 회사잖아요. 이게 경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희귀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그만두고 빨리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저걸 그 어느 잡이든 무슨 직장이든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월급 밀린 게 고민이 아니고 이제 이래서 관두고 다른 걸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나이에 너무 늦지 않을까 싶지만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꼰대스럽겠지만요. 29이면 존나 어릴 때입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 생각했거든요. 29 한 나이 많은 사람들, 야, 그때 어리지만 지랄하니 족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게 어렵구나.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흔하게 했지 않냐? 20살 때 동네 형들이랑 투다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 그때 내가 20인가 21살인가 그랬거든? 근데. 그때도 투다리가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요 와우 아파트 거기 홍대 땡땡거리 네. 거기에 투다리가 있었어. 야 20년 전이구나 그때 20몇 년 전이구나. 근데 거기 이제 투다리가 있었어 그때. 거기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그 형들이 23, 24살이었어. 동네 형들이. 근데 나한텐 졸라 형들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그때 그 형들이 아는 선배가 왔어. 근데 그 선배가 30살이었어. 근데 양복 입고 왔거든? 20살인 나보다 10살이 많잖아.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형이 아니라 삼촌 같은 느낌이었어. 아저씨. 나랑은 다른, 그냥 어르신 같은 느낌. 근데 20살짜리가 보는 30살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40인데, 42인데, 나보다 10살 많으면 52이잖아. 그냥 형님처럼 보이거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20살 때 23살, 24살 형들하고 같이 소주를 먹는데 그 형들한테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난 내가 보기에 그 형들은 형이었거든. 형들. 근데 지금 내 나이에 23살, 24살을 떠올려 보면
그냥 핏덩어리들이지. 애기들. 애기들. 지금 이 국정원 요원도, 그, 새내기도 때, 또, 29살이면, 와, 진짜 인재 시작이다. 인재 사회 첫, 야,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어디 딱 하면 27, 29 다 요 나이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한 몇 년 일하다가 32, 33, 결혼하고, 그렇죠. 요게 평균치지 늦은 게 아니잖아. 기본 나이죠. 그러면 지금 인제 시작인데, 인제 출발선에 선 건데, 무슨. 그 나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빅터가 팬티 밖으로 머리를 빼꼼 내밀고, 형 일어났어,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아직 자신감이 충만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뻘딱뻘딱 쓰고. 근데 나 되게 웃긴 거는. 아침에 안 써? 아니, 나는 28이잖아. 근데 우리 형이, 우리 친형이 나랑 큰형이 24살 차이 나고, 작은형이 14살 차이 나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형 한두 살 나이 차이 나도 한두 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안 느껴져. 아, 그냥 친구처럼 느껴져. 기본 형의 나이는 14살 정도는 차이가 나줘야 13살 정도는 차이가 나줘야지 형이다. 그냥 어쨌든 이 그 새내기도 때 이분은 인제 시작이니까. 이제 뭐 아니 그리고 씨발 도대인 게 당연하지. 아, 그리고 이제 웃긴... 사회생활 문제 막 시작했는데. 되게 웃긴 건 나보다 한 살 많아. 아, 근데 잠깐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아니, 있는 사람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지만. 나는 또 나야. 이 양반은 29인데 아직 도대야? 지금 월급 밀리고 지금 장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나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 저기 지금 뭐. 저기 사장이 뭐 포함 7명인 어떤 작은 콘텐츠 회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년 반 정도 일하고 월급 두 달 정신 차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돗대라는 게. 자, 금요일입니다. 빨리 저 홍대 나가대로 나가 가지고. 자, 태용 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정신 차리고. 아, 우리 게시판에다가 뭐 또 하나 올려 달라고 한 게 없을까요? 불렀다. 도대 해결 방법?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안 돼요. 아, 그런 건 좀 안 돼요. 그런 거는 안 되고, 왜냐면 이 내 청취자들은, 그러면 다들 매춘 뭐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야, 니들은. 아무튼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가요. 어? 패션 동호회. 그리고 꽃꽂이 동호회. 그리고 페트 동호회. 이런 데 여자 많은 데로? 그렇지. 그리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싸돌아 다녀! 요즘에, 그, 롱보드랑 이게 그 보드 타는 동호회들이 많아졌어요. 거기 여자들이 그래 맞아 좋잖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 보니까 요가 학원도 되게 괜찮겠던데요. 아, 그래요? 여자들도 많고 그 뭐 운동도 되고 그리고 또 요가라는 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약간 이제 신체적인 이렇게 접촉도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원래 남자랑 여자랑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 요가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착각하지 말래. 내가 요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살사 댄스 이런 그런 거 있지. 스포츠 댄스 살사? 이거면 이 남자들이 야 씨발 이거 이쁜 여자 좀 더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래.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이상한 목적을 갖고는 그런 데 가지 마. 거기... 그냥 저기 그 모란시장에서 개 한 마리 산 다음에 페트 동호회 가입해. 요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보드르 동호회라든지 그게 이 보드 동호회가 그 보드 게임 동호회가 아니죠? 응, 그 타는 보드, 타는 스케이트보드, 그 롱보드, 숏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금 가지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빨리 도대를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30대 여자를 만나야 돼. 정신 못 차리고 30 되기 전에 꼭 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올해 못했어요. 아, 나도 올해 한번 떼보도록 다시 파이팅 합시다. 야, 너 세 살이 소울처럼. 아, 올해 저 아다예요. 야, 도대네. 올해 아, 이거는 저기 우리 히키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히키상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도대. 아, 형 그리고 나 이제 도대 말고 그냥 나 그냥 약 타는 걸로 해 줘. 싫어. 약쟁이? 약쟁이. 약쟁이. 그거는 그거는 죽돌이 거야. 아, 그러니까 남의 캐릭터 빼서. 아, 도대 너무 좀 그래. 그냥 약쟁이 말고 그냥 다방에 파는 걸로. 아, 그래. 아니 장기 매매라든지. 아, 태피드 외모가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아. 그런 거. 브로커. 브로커. 장기 브로커. 다방 옆에다 띄고. 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자, 그게 오늘 그, 저, 우리, 저, 새내기도 때, 네. 이분은,
회사하고 나발이고 네. 빨리 돗대를 떼는 방향. 네네. 네. 지금 품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으로 네. 해결하시라. 네. 해결. 해결. 네, 저는 지금을 다른 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네.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각종 사회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실내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자, 이제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냐? 오늘 할 내용은 관용사구나. 관용어. 아, 근데 그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오늘 또 그게 트윗으로 막 돌더라고 그 기사가. 한 1년 전 기사가 다시 돌더라고. 내용이 뭐였냐면 아, 어떻게 인생에 똥을 밟아도 그렇게 알차게 밟을 수가 있나? 이런 내용이거든. 무슨 빗똥을 밟았기. 그러니까 어떤 그 명문대 출신, 네. 건실하게 살아온 30대 남자가 우리 인생이랑 전혀 다른 그치. 인생을 살아온 좀 결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저 30대 반대편에 있는 남성이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 또 서울 국립대 어떤 명문 국립대 교직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을 나와서 이제 그 명문 국립대 교직원 생활을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이제 국립대니까 국립대 교직원은 준공무원 아닌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대충 그런 삐라 아닌가요? 뭐 좀 탄탄한 그러니까. 그 저 직장이 된 거지. 근데 안전한 뭐 철밥통 같은. 뭐. 근데 이 남자가 여중생 강간 혐의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여중생을 강간한 거요? 그렇죠. 야, 배울 만큼 배웠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중생이, 가출을 해서, 네. 친구들하고 빈집 털이 같은 걸 하다가, 지명수배가 된 와중에, 그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한테 걸려서 추궁을 당했으니까, 성폭행 당했다. 라고 뻥을 친 거지. 근데,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마침 또 이 여중생이 휴대폰을 주웠는데 주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까 그 명문대 출신 그 지금 그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막 그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네. 그 사람한테 연결이 된 거야. 그 인연밖에 없어. 아, 주운 핸드폰을 그냥 아무 번호나 이렇게 걸었는데 걔랑 연결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번호를 근거로 이 사람한테 라고 그냥 덮어놓고 막 아무나 막 지목한 거지. 그런데 이제 한번 거짓말을 했으니 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아니 나는
저 중학생 얼굴도 못 봤고 그 범행 현장이라는 모텔은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다. 그 동네는 경찰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경찰이 우리들은 경찰이 그렇지 않잖아요. 에이 양반이 간간했잖아. 했네. 딱 하게 생겼네. 저 봐, 저 봐. 저 가마가 두 개야, 쌍가마야. 어, 눈썹도 짝짝이고, 이거, 그, 이거 쌍꺼풀이잖아. 쌍꺼풀도 짝짝이고, 딱, 이 마포 발바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랬겠지.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관상가야? 한술 더 떠서, 아동 심리학자라 그러나? 뭐, 그, 성폭행 당한 피해 아동 앉혀놓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어, 이 여중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경찰은 구속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합격한 그 국립대에 출근을 못했어. 구속당해가지고. 어, 그러네요. 그래서 합격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강간범이라는 됐네. 소문이 났으니까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잘린 거예요. 권고사직. 그리고 소문 다 나고 그렇죠. 그래서 구속을 당해 있다가 이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잖아요. 기소로 네. 기소 의견 내서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무죄인 거야. 혐의가 없는 거야. 억울한 거야. 이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풀어줬어요. 재판에 가지도 않았어. 오. 그냥 검찰에서 무혐의로. 그 재판도 안 받고 그냥 풀어줬어. 하긴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대질 신문을 해보든지 뭐 이러면 그렇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너무 그냥 그러니까 나와 보니 다니던 회사는 잘려 있고 합격해서 다녀야 할 그 학교는 합격 취소가 돼 있고 황당하잖아. 한 한 달 정도인가 구속돼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야지. 그랬더니 국가에서 그 재판에서 경찰은 그 당시에 비록 결과는 무혐의가 났으나 그 과정에서 그 아동 심리 뭐 전문가가 신빙성이 높다라고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 딴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했다. 그러니까 경찰 잘못 없다. 수사할 만해서 했다. 구속할 만해서 한 거고. 그런데 무혐의가 났을 뿐. 그래서 국가 책임 없다. 야. 그래서 패소가 됐어요. 1억 패소가. 그래서 그럼 민사로 가야지. 근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중생의 엄마가 30대 남자가 구속돼 있는 동안 내 딸을 강간해서 임신시켰다고 합의금 내놓으라고 그 남성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괴롭혔대. 가갖고 돈 내놓으라고.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막 소문 다 냈겠지. 그래서 그 엄마와 그 딸, 그 모녀를 정신적 피해보상, 또 실질적 피해보상도 있으니까, 1억도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민사로.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래, 이거는 일리 있다. 그래서 물어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근데 엄마와 딸이 돈이 없어. 가난하구나. 어, 가난해. 그러니까 가갖고서는 합의금 내느라고 진상을 부렸겠지. 어쨌든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국가에 저것도 없고 그냥 알차게 똥을 밟은 거지. 그냥 된 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어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사람이 강간을 했다더라. 이러면. 그 시작되는 그거는 기억을 하지만 지나가지고 무혐의가 됐다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왜 연예인들 연예 기사만 봐도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뭐 하면 뭐 하나 그냥 던져 놓으면 오 그렇다던데. 끝이지. 하지. 나중에 막 그걸 해명을 하려고 해서 뭐 어떻게 아니다고 해봐야 없죠. 그때는 생각을 안 해. 버스가 지나갔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똥을 알차게 밟은 거잖아. 빅똥이죠, 빅똥.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중생이 그러니까 무고죄 아니에요? 그렇죠. 무고죄 맞죠? 응.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왜 그 저기 나이가 어리면은 이게 그 안 되잖아. 아, 형사 네. 뭐 안 돼. 뭐 그러니까 요새 애들 막 그냥 막 지르는 거야. 그걸 질러 가지고 뭐 아니 말고 이래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저 참 열심히 잘 살아오다가 그랬는데 불쌍해. 걔가 어떻게 생각하면 30대까지 열심히 살다가
리셋 버튼 눌러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교수가 돼봐야 해다가 한번 이렇게 똥 한번 밟으면 끝나는데. 치킨집 해야 되죠. 뭐 마사오 같은 경우를 봐요. 마사오 그런 경우 다 있잖아. 아무 이럴 것도 없고. 마사오가 뭐 저기 여중생을 강간했다던데. 그래 뭐 딴지 뭐 아부나 소문이 났다. 뭐 다들. 그럴 줄 알았다, 씨. 역시, 뭐, 이런. 언젠가, 아유, 언제 걸리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지. 이, 내가, 이런 빅동을 밟았어. 여러분, 저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또 사람들은, 아이고, 늦은 감이 있네. 그럴 줄 알았다. 언제 한번 저지르나 했다. 그러다가, 이제 억울한 게 밝혀졌어.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냥 에이 멍치네. 그리고 아까 이 그 교수 양반은 이 사람이 아, 교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뭐, 그 그분은 교직원 교직. 교직원분은 이 참 그러니까 건실하게 살아오셔서 그런데 마사오 같은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 뭐 아니 그 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 알았어. 주변에서 그럼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겠지.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 이제 그 여중생과 여중생 엄마 집을 찾아가가지고. 어? 민사 걸고 1억 내놓으라고 할 거야. 근데 그쪽에서 돈이 없다. 그래? 한번 마사오 그 집에서 사는 거지. 그래, 씨발, 나가서 돈 벌어. 아, 5만 벌었네, 5만 원에. 1수성이처럼 1억을 뜯어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쓰겠지. 자, 뭐, 주변에 뭐, 이럴 뭐, 신망도 없고, 뭐, 그렇잖아. 명예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사오처럼 그냥 아, 막 살아면 돼. 막 살아. 그러니까 이럴 것도. 뭐. 이름도, 이름도 명예도 사랑도 남김없이 사는 저의 인생입니다. 아까 예. 그 사람은 그러니까 30년 열심히 살다가 리셋 버튼 눌렀대잖아. 마사오 뭐 아침마다 리셋 버튼 매일 리셋 버튼. 매일 리셋. 매일이 똑같은데. 리셋 인생. 매일이 0. 매일이 마이너스. 저는 그 뭐랄까 동의는 못하겠고 어쨌든 반박도 못하겠지. 딱히 반박도 못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왜 생각났지? 어쨌든 열심히 살지 맙시다. 그냥 되는 대로 살. 되는 대로 마음 가는. 그 왜 올드보이 오대수 있잖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영화를 누리겠다. 아니 씨발 노벨상 받은 뭐 할 거야? 언제 똥 걸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자, 한번 가죠. 자 지난 주에 아 네가 빠졌었구나. 너 얘기 모르지.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우리 도찰범이 네.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번식시키면서 그러다가 너무 심심한 거야. 너무 심심해가지고 모험을 떠났어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색순검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과거의 일이에요. 조선 반도 그러니까 조선 반도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 고대 고조선 때. 그때 이제 왜 곰 묵녀한테 마누라고 쑥 존나 먹여가지고 네. 이제 여자가 되면 신랍니다 이렇게 한 거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리고 한 1000년 살았나? 그러다가 징글징글하잖아. 지겨워서. 그래서 생각을 해봐. 1000년을 그러고 살아봐. 얼마나 징글징글하냐. 그래서 뗏목을 타고 몸을 떠났다가 네. 이제 막 하다가 저기서 큰 배가 와요. 딱 보니까 노아의 방주야. 그래서 거기를 타.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배가 둥둥 떠나다가 이집트에 내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유대 민족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 네. 도찰범이. 그러다 이제 모세하고 친구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로 가갖고 저 그 엑소더스라 그러잖아. 쫙 빠져나가. 네네네. 거기서 이제 홍해. 홍해를 어떻게 갈랐다고 했죠, 지난주에? 그 모세가 뭉툭한 지팡이,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한 굴다란 지팡이로 홍해를 뿍쩍뿍쩍뿍쩍 하니까 홍해가 벌렁벌렁 하면서 쫙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대단한 분이? 네. 그 지팡이가 지금 그 룽기누스의 창이라고 예수 죽인 지팡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쳐줘요. 모세 지팡이라고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지팡이지. 홍해가 벌렁벌렁해서 물이 철철. 그렇죠. 그래서 촥 갈라지고 그래서 탈출을 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찾아가요. 젖. 그래서 젖과 꿀이?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젖은 가슴에서. 저쪽에서 나오고. 이제 그 꿀은 꼬마애가.
꼬마애가 홍해에서 나오고 꼬마애가 그렇게 놀고 있는데 너 뭐하니? 그랬더니 저는 몸 미약해가지고요. 제가 호신술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뼈도 약하고 키도 조그마니까 호신술보다는 무술보다는 다구리를 써라. 도구를 써라. 돌팔매질을 가르쳐줘요. 걔가 다윗이야. 골리앗하고 만나고 이겨.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솔로몬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야, 끝났지? 지난주에 뭐 많이 했구나. 그다음 어떻게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도 이렇게 길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피노키오가 등장을 했죠. 아빠가 유학파. 목수인. 아빠가 목수인. 인도에서 그 유대인 청년이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와요. 그래서 자비라는 개념을 부처한테서 네. 배워와. 그래갖고 유대 민족한테 그걸 설법을 해. 네. 근데 아빠가 이름이 요셉이야. 그리고 목수야. 누구겠어? 피노키오지. 그래가지고 피노키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피노키오가 십자가에 못 봐. 그래서? 나무가 못 봤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못 봤는데, 어쨌든 이제 도태알범이 그렇게 그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그런 걸 막 배워. 도찰범이. 그래서, 야, 젊은 친구가 참, 새로운, 새로운 이론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사상이잖아. 네. 그런 걸 이제 착 보다가, 이제 다시 떠나. 오래 살았잖아, 또, 거기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았는데, 존나 오래 살았지. 한 1000년 살았나? 그리고 아무튼, 이제 난 또, 우리 집에 간다. 그리고 땡목 타고 막 가. 땡목 타고 딱 가서, 어디 딱 된 나는 우리 집에 온 줄 딱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아니야.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가 중국 땅이었어. 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저기서 세 명이 도원 결의를 이렇게 맺고 있는 그 장면에서 끝났는데 그 장면에서 끝났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비척비척 도찰범이 어떤 시장통 같은 데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근처 공중변소에 들어갔죠. 그때도 공중변소가 있었어요? 있었죠. 중국이 되게 선진 문물 그때니까. 그래가지고 다수 이제 똥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왜 화장실 가면 다 앞에 써 있잖아요. 네? MB 아웃. 뭐 그런 누구 하트 누구 아니 영원히 사랑해 이런 거 XYZ 이래가지고 이 도찰범이 번식을 해야 돼요 못 하고 있죠 그 저 어디야 이집트나 저 그 유대 저쪽 이스라엘 이쪽에서 많이 그날도 했는데 계속 거기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했던 얘기를 좀 해야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땜목 타고 또 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또 그동안 많이 못 했잖아. 이제 번식해야 되는데. 근데 그 화장실 딱 앉았는데 원나잇 하실 분 070 뭐 몇몇몇 아 그 당시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좌표에 좌표.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어디 저 복사골 물레방아 뒤쪽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물기지 낙서 써 있는 거야. 갔더니 남자만 10명 그래서 한번 가볼까?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씨발. 그러고 똥 다 싸고 이제 갔어요. 이제 원나잇 하러. 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는. 왜냐면 이게 언제 써져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뭐 1년 전에 써진 낙서인지, 뭐 씨발 뭔지 알 게 뭐야. 아, 하긴 장소만 있고 날짜가 없네. 그러니까. 그러고 에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딱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애가 아유. 어떻게 원나잇 하러 오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 남자가 아니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뭐지, 이 새끼. 아이, 무슨 명함을 이렇게 한 장 딱 내밀네? 딱 보니까, 용궁물산 과장 별주부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별주, 뭐, 거북이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이 새끼가 장기매매 하는 새끼. 장기매매. 그래요. 용궁실업, 용궁물산이라는 데가 위장기업인데, 장기 적출하고, 이런 장기 그 브로커, 있잖아요. 사스가 대륙이네요. 그렇죠. 가안이랑, 뭐, 이, 눈알, 안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심장,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납치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요? 납치는 안 하고 그냥 설득하는 거지. 급전 필요하시냐고. 아. 그러면서 도찰범한테 야 키도 크시고 어? 아, 얼굴 혈색도 좋고 혈액형이 뭐예요? 그리고 좀 최근 2년간 뭐 항생제나 호르몬제 드신 거 없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존나 웃었는데 너 그거 못 봤냐? 인터넷에서 어떤 여자 이름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 이번 여름 휴가 같이 가실 분. 이래가지고 자기가 여잔데 이번 여름에 남자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그러면서 가까운 제주도라든지 뭐 가까운데 뭐 강화도도 좋고 뭐 어디 가까운데 가는데 매너 좋고 뭐 인상 좋고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이 쭉 있잖아. 그런데 점점 얘기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한 2박 3일 여행 같이 가실 분 매너 좋고 그런 성격 괜찮으신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키는 180 이상에 그다음에 키는 180 이상에 그다음에 신체 건강하고 술 담배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고 혈액형은 O형이면 좋겠고 최근 2년간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은 분이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티컬이 뭐냐면 결정적인 게 맨 마지막에 잠깐 1박 2일로 뭐 짧게 다녀올 여행이니까 굳이 주변에 저 어디 다녀온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눈은 저기 중국에 가 있고 뭐 신장은 필리핀에 가 있고 그래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글을 써놓으면 씨발 누가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웃기려고 써놓은 것 같은 어떤 조작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웃었거든. 근데 그런데 또 낚이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 그렇게 에이. 이게 어떤 그 찌라시 법칙 같은 느낌인데 찌라시가 원래 천장 뿌리면 하나 낚으려고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천 개를 하면은 그런 네. 애들이 한 명이 낚인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사기범 잡혔다던데 이 30대 사기범인데 걔가 고위 공무원들 전화번호 막 이렇게 쫙 뭐 국회의원 뭐 그런 좀 장차관급 있잖아요. 전화번호 어떻게 딱 빼돌려가지고 무작위로 전화를 했대요. 어유 어제 모텔 가셨잖아요.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요. 뭐 그냥 조용히 500만 주시면 제가 한번 조용히 지우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전화해서 낚인 애들이 한 50명이 된대요. 와. 그러니까 전화가 한 1000통 하겠지. 그래가지고 50명 돼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제프 찔리니까 뭐 이렇게 알아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신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신고도 못하잖아. 그러듯이 그냥 찌르다 보면 이런 거 누가 낚여 하는데도 낚인 애들이 있더라고 보면. 그게 찌라시 법칙이 이 천이 아니라 백일 거예요. 아마. 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비슷한 사례인데 남자가 여성을 그 성폭행하다가 걸렸어요. 너 어떻게 성폭행 왜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경찰이 취조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카메라를 들고 뭐 사람 많으니까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 그래서 무작위로 이쁜 늘씬한 예쁜 여자들한테 아가씨들한테 100명한테 제안을 한 거야. 뭘 제안을 해요? 내가 사진작가인데 네. 모텔 가서 누드 사진 찍자고. 제안을 한 생판 처음 보는데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 근데 누드 모델 해달라고. 그런데 100명한테 말을 걸면 한 명이 저기 수락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미친 새끼 뭐야 뭐 이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래요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하루 종일 서가지고 100명한테 말 거는 게 일인 거지. 그 중에 하나만 낚이면 되니까. 그래서 모텔 가면 거의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야 누드 모델 생판 모르는 남자가 누드 모델 제안했는데 오케이 하고 따라왔으니 거기서 뭐 모텔인데 성관계 하는 거 또 오케이 하겠지. 그러다가 일이 어떻게 꼬였는지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거나 얘가 얘기하는 게 그 100명한테 명함을 주면 한 명이 오케이 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찌라시 법칙 이런 걸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생각을 해서 왜 생각해? 만나는 여자마다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100명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뭐 알았어. 그러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난 여자마다 한 번만 주면 될까? 하면 될까? 계속했어요. 근데 와, 이게 확실히 사람이 이게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와, 나 한 50명까지 안 했어. 못해 먹겠더라고. 씨발 나는 싫다 하는데 와, 막 자괴감도 들고 해. 자, 한 50명까지 했나? 아니, 그러다 보면은 그냥 100명 중에 낚인다니까. 낚인 되니까. 그 50명 중에 낚인 사람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100명을 채웠으면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있었을 텐데. 내가 그냥 끈기가 부족했던 거지.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주변에 100명의 여자가 없었던 거지. 그러네? 그렇지. 주변에 그러니까 100명의 여자가 없었던 거지. 괜히 50명. 그 주변에 100명의 여자가 있는 것도 능력이죠. 능력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여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잠깐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다가 저 혹시 뭐, 저랑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끈기도 있어야 돼. 네, 100번 한번 들이대보세요. 아, 아까 그 우리 막상담에 29살 새내기 돋대. 아, 그러네요. 100명. 아, 100명. 네. 우리 새내기 돗대 청취자한테 미션을 내리겠습니다. 100명. 100명. 100명한테 들이대라. 100명한테. 한번 합시다. 그럼. 근데, 이 얘기가 왜 났지? 근데 아무튼 그 이제 별주부가 그,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여자랑 같이 여행 가죠. 저랑 같이 여행 가요. 저 여잔데. 그래 놓고서는, 어? 그 최근 2년 내에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맞은, 낚일 수도 있겠다,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야, 그러면 진짜 상상을 해봐. 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한 2,000명한테 노출이 됐어.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보다 말고, 와, 이건 내 얘기네? 내가 항생제도 안 맞고, 호르몬제도 먹지 않고, 키도 그렇고, 나 오형이고, 야, 진짜.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병신이 있단 얘기 아니야? 그리고 왜 저기 공포영화를 보면은 꼭 먼저 죽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 아, 그치, 그치. 이 보면은, 에이,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지. 이 남자도, 에이, 이게 이런 거 다 사기지. 하지만 이 100개의 사기 중에서 한 개는 진짜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가는 거지. 그치. 갔다가 월척이 꼬여가지고. 그래갖고, 눈은 중국에 가 있고, 심장은 필리핀에 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별주부가 설득을 하는 거. 아니, 건강해 보이시고, 그러는데, 어디 급전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콩파스라는 거는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쓸데없이, 그 맹장 같은 거야. 괜히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 마사오 씨도 저기, 신장 한 개밖에 없잖아. 아니, 아니, 저도 양쪽 다 있어요. 아, 진짜?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와, 근데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 손현주인가? 영대사였죠. 그 영화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영화 제목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에 뭐, 그 숫자 그, 아니 그거는 최근에 숨바꼭질 그건 손현주가 주연한 거고 옛날에 손현주가 조연한 게 있는데 주인공의 형인가 그래 근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 이 그 조폭들이 이 새끼 어디서 사기를 치고 막 돈 갚아 이 새끼야 그러는데 이거 신장 그 콩팥이라도 하나 빼야겠네 하고 옷을 확 뺏기는데 이미 빠져 있어 여기 수술 자국이 딱 나 있는 거 같은 걔들도 에이구 이거 어떤 막장이구나 그래서 그냥 건드릴 생각을 안 해. 뭐 돈 뜯어 이게 아니라 너도 참 너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돌아서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도철 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 나는 도철 보면 이 재생이 되잖아. 네. 안 죽잖아 얘는. 울버린 같아 일종의. 아. 그러니까 간을 떼줘도 한 90%를 떼줘도 그럼 살아. 근데, 문제는, 쬘 수가 없어. 간을 꺼내려고 해도, 쬐면 붙고, 쬐면 붙으니까, 붙고. 메스로 이렇게 칼로, 간을, 살을 쬐면 붙어버리니까, 꺼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뭐, 똥꺼내고 꺼내나? 할 수가 없잖아. 항문으로 꺼내는 것도 웃기겠네. 그래서, 도대체 한번 물어보지, 별주부한테. 아이, 솔직히, 아이씨. 솔직히 내가 간 띄워줄 수 있어. 내가 한 뭐 간 다는 못되고 한 90%는 띄워줄 수 있어.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네. 쬐을 수가 없네.
나는 이렇게 좀 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보여줘요. 이렇게 째면서. 표가 붙잖아. 어? 어, 이 형, 씨발, 사람이 아니야? 아, 좀 얘기하면 길고. 지도 사람이 아니면서. 거북이가 사람이 아니면서. 아, 얘기하면, 사연 얘기하면 길고. 아무튼 이 사람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돈이 돼요? 물어보니까. 둘이 이제 어느덧 흥정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이제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이게 돈이 돼요? 아휴, 요새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 간 뭐 하나 팔면 얼만데? 아유, 얼마라뇨. 사람 팔자가 바뀌지. 우리가 이제 이 매입하는 건 사는 거야. 뭐 한 돈 얼마 주지만 이거 용궁에 갖고 가면 용왕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거의 씨발 이 왕이잖아. 용왕. 어? 포세이돈이잖아. 그냥 바다의 왕이잖아. 네. 그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제 나도 내가 간 하나 구해 가지고 오면 돼요? 아, 그럼 되죠. 제가 지금 이 짓을 여기서 지금 제가 한 3년 됐는데 저 지금 건수 한 건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러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물선 찾겠다고. 그렇지. 바다에 임진왜란 때 가라앉은 혹은 2차 대전 때 가라앉은 일본군 배 뭐 금괴에 실린 뭐 이런 거 있잖아. 서해 앞바다 뭐. 거기서 이런. 인생을 바치면서 한 20년씩 보물선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근데 찾으면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주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 한 3년 간을 구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간을 구하려고. 팔자를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3년 나가서 동안 일을 해, 일을. 근데 목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유, 대박이죠. 아, 그러네. 간을 어디서 구하나. 별주부가 그런 거야. 아,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쪽, 실크로드 건너서, 저 서역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간이 그렇게 많대.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잖아요. 네. 가는 도중에 막 산적도 있고, 뭐 귀신도 있고, 막, 암튼, 불가능한 거야. 거의 그냥 인간이 가기에는. 그 당시에. 사막을 건너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대. 그래요? 어, 그렇구나. 뭐 근데 나는 아 어떻게 나는 팔자를 고치고 싶어도 씨발 내 간을 꺼낼 방법이 없네. 야 깝깝하네. 아 수고하쇼. 이러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근처 객잔에서 자고 또 시장을 이렇게 나섰죠. 도찰범 참 시장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그 시장 게임 좋아해. 게임 하면 시장 성의자 맵에 그 시장 M 뭐라 그러지 MP 그 NPC? NPC들. 그런 게 보통 시장 뭐 이런 거 있죠. 대장장이 있고, 뭐.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요리사 있고. 몹이라 그러나, 그런 거? 아, 몹은, 그건 몹이 아니죠. 몹은 뭐야, 그럼? 몹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몬스터 아니에요. 그냥 잡는 거. 아, 그냥 뭐, 사냥꾼. 괴물들? 어, 네. 사냥감. 그게 몹이고, 뭐. 거기서 그냥 배경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NPC죠. NPC고. 근데 NPC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럼 시장에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을 다 가요. 근데, 어? 저쪽에서 남자 세 명이 의형제를 맺고 있는 귀 큰 네. 새끼랑 키 크고 수염이 긴 새끼랑 여리여리한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며 뭐 이러면서 서로 도원결을 그래놓고 제각각 따로 죽었죠. 결국에 그랬지만 어쨌거나 셋이 도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야 쟤들 뭐 하는 애들이야? 딱 봤어요. 셋이 이제 도원결의를 했으니, 이제 주막에서,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도원결의 딱 한 다음에 뭐 해? 뒤풀이 하지. 네. 어? 누구나 그렇잖아. 술 마시잖아. 기념으로. 야, 오늘 도원결의도 했는데, 우리 의형제 됐는데,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 주막에 가 막 술 마시.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와, 형님, 룸빵 가는 거야, 룸빵. 야, 우리 오늘 단란한 데 가자. 네! 이러고 갔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접대문화. 그래서, 저기, 이, 객잔. 야, 그 셋이 술 마시는 거예요. 도찰범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 보여.
근데 처음엔 당황했지. 이 한반도가 아니거든.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 그래서 당황했지. 그래서 가서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애들끼리 뭐 하고 노나. 자기들끼리 이제 막 형님 뭐 누구 아우야 이러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까 그 제일 맏형 이름이 손오공이야. 그리고 <써까. 웃음> 둘째 이름이 사오정이고요. 막내 이름이 저빨. 쏘갔지. 왜 이러셔? 형님. 나봐. 그래서 아, 이 삼형제가 지금 서로 이제 도원결의를 맺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딱히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자. 셋이 도원결의 내는데 그냥 동네에서 할 일 없는 놈들 셋이 뭐 야, 우리 의형제하자. 와. 근데 할 게 없어. 이제 뭘 뭐 하지? 씨. 뭐 하지? 그렇잖아. 자. 니들 혹시 그거 아냐?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의형제를 가장 흔하게 잘 맺는 어떤 그 조직이랄까 인간관계 그런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의형제를 잘 맺는데? 네. 깜빵 빼고 좀 일반적인. 글쎄요, 뭐 어디지? 건달. 조기 축구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야빠니까. 이 사회인 야구단 이런 데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야구하고 운동을 하지만, 뭐 끝나고 막 가서 술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야구는 그 사람들 이렇게 모으잖아요. 운동장도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섭외하기가. 이래서 지역별로 모이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모여. 팀원 중에 한 놈은 용인 살고 한 놈은 인천 살고 한 놈은 강북 살고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조기 축구는 기본적으로 동네를 기반으로 해. 자기 동네. 같은 동네. 그렇지. 그 동네. 초등학교 주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축구의 형님은 정육점 아저씨고 둘째 형님은 쌀집 아저씨고 셋째 형님은 슈퍼 아저씨고 대충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퇴근하고 꼭 일요일마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동네니까 그냥 뻑하면 그냥 퇴근하고 와갖고서는 그 편의점 앞이나 형님 가게 앞에서 그 가게 고깃집 그러니까 있으면 자기 마누라 정육점 자기 마누라가 고기 썰고 있고 저 자기 마누라가 머리 말고 있고 막 일하는데 그 남편들 나와가지고 슈퍼 앞에서 그래 맥주 야 볼이나 찰까 이런 거지 그렇지 축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면 흔히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형님 동생 하다 보면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죠. 지역사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새누리당 뭐 예를 들어서 모래내 상가연합회장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반상회 뭐 이러면서 정치 쪽으로도 왜냐하면 조직되어 있는 데는 다 표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또 지역에서 에헴 방귀 좀 끼는 이런 유지가 되고 뭐 영향력을 끼치고. 뭐 하여튼 한국 사회가 그래요. 이 모세혈관처럼 촥 이 말초신경처럼 펴진. 근데 이 세 명도 그랬어요. 이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저팔계가 조기 축구에서 만나는 우선생들인데 같은 동네 살던 애들이네. 살던 애들인데 자, 뭐 그냥 삘 받아 가지고 야, 이 자식들. 야, 의형제 남았자. 아이, 좋죠, 형님. 그럴까? 그래 가지고 다 이제 한 날 한 시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이제 뭐 같은 날 죽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야 기념이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자주 가는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술과 고기를 마시면서 가는데 그냥 술자리 핑계로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그렇죠. 술 건수로. 건수로. 늘 그랬듯이 야 오늘은 비가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도찰범이 애들이 재밌는 거야. 이 세 명. 관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의형제 맺고 막 지들끼리 신나는데 일단 외모가 평범하지 않잖아. 손오공 접하게. 손오공은 뭐랄까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원숭이 상이에요? 네. 그리고 사오정은 좀 애가. 사오정 무슨 상이? 그 누리끼리 형이 뭐랄까 좀 그. 젖은 오징어? 핏기 없이 그냥 물귀신처럼 생겼어. 마른 오징어? 물귀신처럼 생겼어. 물귀신처럼. 애가 그냥 창백해가지고 머리도 길고. 거기다가 이제 저팔계는 신기하게도 이제 돼지같이 생긴 거야.
돼지상이었구나. 비만. 뚱뚱하고. 과체중. 그래가지고. 어, 이 친구들. 병신 같은데 멋있네. 어, 그럼. 이런 거. 병맛. 이거 영 병맛인데. 도철범이 애들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 재밌겠는 거야. 혼자 팔자를 고치러 간을 구하러 서역에 가느니 얘들 세 명을 꼬셔가지고 넷이 떠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할 일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동네 형동생들이 만나서 술 건수 때문에 의형제를 맺고 술을 마신 다음에 자 이제 뭐 할까 이러고 있는데 왜 할 일이 없냐면 이제 지난주에 사오정이 잘렸어요. 회사에서. 그 저팔계는 원래 정육점 동네 정육점인데 자기 마누라가 그냥 아까 희끼가 얘기한 것처럼 마누라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사오정은 그 정수기 회사를 다녔는데 잘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잘렸겠죠. 그렇죠. 근데 자 그 잘리다 일본어로요. 쿠비니나르. 이게 해고되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쿠비니나루 그러면 목이 되다라는 뜻인데 그 직역하면 맛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목이 되다 이게 뭐냐면 잘렸다는 거예요. 해고되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되게 똑같죠. 그 목 날라갔다 옛날 했어. 아 쿠비니나루 했나? 어, 했어. 그럼 잘 됐네. 또 그냥 또 한번 하지 뭐. 그래서 쿠비니 나루. 나루. 쿠비니 나루 하면 해고되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정수기 회사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손오공은 원래 날백수고 저팔계는 지 마누라가 정육점을 하고 지는 그냥 놀고 얘는 사오정은 잘리고 할 일이 없네? 그냥 의형제를 맺으면서 술이나 먹는 거지. 얼마나 꾸식이 좋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 형님들 제가 요번에 그 소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서역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갔다 오면 씨발 떼돈을 법니다. 근데 나 혼자 그 험난한 여행길을 가기는 좀 힘들다.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여행 경비나 이런 건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걔는 콜 때리겠네. 어차피 할 일도 없네. 심심하잖아. 아, 통성명이 납시다. 저는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 저는 뭐 저팔계입니다. 저는 뭐 사오정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도찰범이 딱히 낼 이름이 없잖아. 근데 도찰범입니다. 이렇게 딱 자기 본명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야. 왜냐면 장기 매매 뭐 이런 불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별걸 다 하네, 걔네. 그래서 도찰범은? 그래서 순간 그냥 닉을 생각해낸 거야. 가명. 네. 아,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유기로 갈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어느새 저 대영이가 다시 들어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손오공이. 네. 알고 봤더니 응. 이 새끼가 또라이인 거야. 손오공이? 또라이. 원래 또라이잖아 걔는. 좀 심하게 또라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뭐 떠났어. 이제 간을 찾으러 서역으로 이제 대박 아이템 사업 용왕한테 갖다 주면 씨발 팔자를 고친대잖아.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밤만 되면 술만 마시면 입에 술만 댔다 하면 손오공 이 새끼가 사골치러 다니는 거야. 마사오. 아니 손오공. 마사오. 사골치러 되면 여자들 막 겁탈하려고 성추행하고 막 씨발. 그러니까 손오공이 항상 봉을 들고 다니죠. 네. 그 겁탈하려고. 그게 이제 그 딜도 울퉁불퉁하고. 아 그거 맘대로 되잖아. 그렇죠. 커져라 작아져라. 길어져라. 이게 굵어져라. 꿈의 제품이잖아요. 말만 하면은 되는. 그게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뭔데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떠돌다가 우연히 손오공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왜 절대 반지 반지의 재앙도 반지를 얻으면 미치잖아요. 또라이가 되잖아요. 골룸처럼. 그러니까 그 음탕한 지팡이를 맨날 갖고 있으니 이 새끼가 또라이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걸 좀 중화해야 되잖아. 맨날 술만 먹으면 아니 여기 좀 전에 같이 먹고 있던 이 손오공 이 새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어로요?
아또유마니. 네. 이 아또유마니의 앗은 뭐냐면 우리말의 그 앗이에요. 아, 앗 없었다. 네. 아이고, 아. 진짜. 아 그래? 아또유마니. 토가 뭐뭐과 뭐뭐와라는 뜻도 있지만 그 뭐뭐라고도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응? 아토. 앗이라고. 이유. 말하다. 그 유라고 하잖아요. 이유. 말씀 원자 써 갖고 우해서 말하다. 앗이라고 말하는 많이 이게 뭐냐면 순간할 때 간짜거든요. 간. 그 간에다가 그 순간할 때 간짜에다가 니를 붙여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직역해서 풀면 아시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는 순간에 없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이란 뜻이거든요. 아또 유마니.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어. 관용어인데. 어, 괜찮다. 네.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네. 아시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아또 유마니. 그러니까 아에다가 치사이즈 해서 앗 그리고 토 이우 마니 앗또 이우 마니 하면 눈 깜짝할 새. 손오공은 맨날 사라져. 어, 이 새끼 어디 갔어 하는 순간 저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꺄 그러면 뭐 하나 보면은 이 새끼는 홍해를 가르고 있는 거야. 좀 그만 좀 하라고. 도저히 안 되겠네.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도찰범이 삼장법사가 이걸 중화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어. 전자발찌를 이렇게 차죠. 전자 머리띠? 전자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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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제 못하게 하려고. 야, 그건 더 심하다. 전자발찌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니야. 눈에 빡 들어오잖아. 대놓고 딱 그거잖아. 그쵸. 어쨌든. 야, 옛날엔 심했네. 야, 금고아가 전자머리띠였구나. 야, 옛날엔 노비 도망가면 얼굴에다 불로 찢었잖아요. 옛날엔 씨발 그런 거 인권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 발찌라고 좀 옷 입으면 안 보이게 이렇게 했죠. 옛날엔 대놓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얼굴에다 대놓고 했죠. 금고아를 그래가지고 전자 손오공 머리 기르려고 존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왔고 다 짜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을 구하러 서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넷이서 싱싱한 간을 구하러 서역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그 어떤 로드무비. 누구 간이에요? 네? 누구의 간? 아, 서역에는 그게 그 서역이 지금 인도 쪽이잖아요. 천축국이 인도죠. 그럼 서역은 뭐예요? 도찰범이 있었던데. 아, 그 이스라엘? 아, 씨발.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서역이 아니라 천축국으로 하자. 천축국. 천축국에 그렇게 그 싱싱한 간이 많다는 거지. 왜냐면 그 동네가 그 당시만 해도 소간 많겠네. 소간 안 먹으니까 소 안 먹어. 소 안 먹어. 거기는 불법인데. 그러네. 뭐가? 그 힌두 신이 소를 안 먹으니까 간은 다 버릴 거 아니야. 아니 안 먹으니까가 아니고 소를 아예 도축을 안 해 거기는. 아 그 자연사하기 전 아 그렇구나. 어, 소는 신성한 동물이야 거기서는. 그러네. 자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토끼가 있었던 거 아니야? 토끼가? 뭐 어쨌든 그렇지. 항상 어디로 떠나면서 끝이 나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도찰범 언제 해? 어? 언제 해? 이게? 아, 아까 얘기 다 나왔어. 너 없을 때, 너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이 도찰범의 자식이야, 자손이야. 우리랑 완전히 피가 다르잖아. 아, 다 비슷해. 그 씨발, 야, 그럼 눈 몇 개야? 어? 두 개. 그래. 혀가 몇 개야? 하나지. 젖꼭지 몇 개야? 두 개. 똑같아. 자, 그래서. 나씨 원종이도 눈이 두 개야! 진짜? 자,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그 천축국으로 떠나는 로드무비가 있고요. 천축국을 가서 또 시장에 가겠죠? 아니야, 시장에는 가겠 시장. 천축국에 시장 갔는데 낙타들이 막 이렇게 있어갖고, 낙타 눈썹으로 뭘. 잠깐 스포일러 좀 하자면, 스포일을 하자면, 막, 씨발, 우마왕 나오고, 어? 그 우마왕 부인 누구냐, 바람둥이. 어? 있어. 그 아무튼 난리도 아니야. 씨. 어쨌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요. 오늘 새로운 아이템 많이 나왔죠. 손오공 머리에 있는 건 전자발찌다. 전자머리띠. 전자머리띠. 그리고 손오공이
들고 다니는 여의봉은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다. 이런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로드무비 우마왕과 바람둥이 마누라가 등장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서 나올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로드의 야동, 야동의 제왕 마사오였고요. 피곤한 초옥이었습니다. 예, 희끼였습니다. 네, 술에 약 타고 싶은 김태용 PD였습니다. 지석이 누가 돗대 좀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나 있다. 진짜. 뭐? 있다고? 예, 스캔, 이상한 스캔들을. 잠깐, 아까 얘기했던 별주부가 혹시. 장기밀매하던 별주부가 혹시. 자, 조심해요. 왔다리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왔다리!